좋아요, 구독! 문자 주셨죠? 셀바스 AI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5,200원, 비중 20%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3,400원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소폭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왜 2차전지 다음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섹터로 많이 거론되는 게 또 AI 쪽이기도 하잖아요, 전문가님. 이 셀바스 AI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이게 좀...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었다가 작년 말부터 해서 많이 급등했었죠. 작년 말에 5,000원대였던 주가가 36,000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다시 7월 바닥 확인하고 다시 또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매수가 자체가 이제 25,200원이신데 이게 최근에 매수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따라 들어가셨다면 2월이실 것 같아요. 2월. 2월에 하셨거나 아니면은 요때 뭐 4월은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최근인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최근에 매수하셨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주식하신 스타일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거는 조금 심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2월 달에 매수하셨다면은 그때는 좀 팔 기회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리를 안 하신 케이스라 이번에 혹여나 한 번 더 반등이 나온다면 정리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어디 보자. 거래량과 비교하고 또 차트 상황이랑 봤을 때 한 번의 움직임이 아직 더 남아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반등,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이 안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은 이번에 한번 올려치게 되면은 다시 27,000원대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는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이랑 시총에 대한 부분이랑 맞춰봤을 때 네, 굉장히 비싸요. 싼 종목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제약바이오 종목들 실적 좋은 거 바닥에 있는 거 그냥 대응하시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저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뭐 이거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노리시려고 하는 그렇죠? 누구나 그런 다 꿈꾸는 거잖아요. 근데 손해를 감수하셔야 되는 것은 원하시는 단기간의 수익률이 만약에 20%시라면 꼬일 경우에는 40% 손해를 각오하셔야 돼요. 두 배로 각오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생각하지 않으실 거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비중이 5에서 10%대 하셔야 될 상황인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미 지금 물려 계신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실 건데요. 혹여나 더 밀리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손실 인정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다시 바꾸셔서 수익을 내시고 만약에 올려칠 경우에는 빠르게 빠져나오셔서 또 역시나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전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올 바이오파마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7,800원이고요. 네. 한 30% 정도 있고, 옛날 코로나 시절에 했던. 네, 보유하신 지 좀 기간이 되셨군요. 종가를 네네. 살펴보니까 오늘 4% 강세를 보였지만 24,150원 여전히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이요. 뭐 실적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래되셨네요, 종목이. 네. 와, 37,800원에서 그 상태 계속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은 물타기를 했는 것 같아요. 물타기 했는 이 가격이라고요? 네. 그때 한창 막 그때 코로나 시절에 그때 엄청 끓을 때 제가 했는 것 같아요. 맞아요. 2020년도 때 그냥 막 급등한다고 따라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이제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들어가면 안 될 자리였다는 게. 그렇죠. 네, 이제는 아시죠. 그렇죠. 네. 차트 보니까 2018년 초 고점, 19년 네. 고점, 20년 고점, 21년 네. 고점 자리가 38,000원, 4만원 자리예요. 자, 이제 근데 드디어 이제 올라갈 기회가 왔어요, 시장에서. 다행이네요. 예, 그간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얼마나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자,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한올 배우면 실적이 살아나고 있죠? 그렇죠? 네. 기사 보셔서 아실 거고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시간 싸움 차트를 제가 이게 지금 거의 한 5년치 차트를 열어놓은 건데 4년치 차트 열어놨는데 쉬워 보이지만 지금부터 최소한 1년은 걸릴 거예요. 많이 걸려요. 그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5%가 넘죠? 네. 네. 이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네네. 5%가 넘어가고 있죠? 네.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하죠, 내년에. 그렇죠? 네. 네. 자,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유명한 주식 명언 중에 하나, 특히 또 꼭 들어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주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100% 들어맞아요. 아, 네. 금리 인하를 할 때. 네. 자,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 할 거란 말이에요. 내년 뭐 초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몰라요. 빠르면 올 하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 같고. 그럼 네. 벌써 지금부터 최소한 1년 가까이 걸려요. 네. 근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미국 금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2에서 2.5% 사이 수준까지 미국이 금리를 낮출 거예요. 아주 천천히 계속. 네. 그게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네. 그때까지 시장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럼 벌써 그게 2년, 3년 가는 거예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럼 최소한 지금부터 아무리 짧아도 1년에서 2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돼요. 네. 근데 현 수익에서 2만 5천 원 기준으로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4만 원까지 가게 되면 수익률로 따져봤을 때 거의 80% 정도 수익이 되거든요. 네. 현재 가격부터 올라가면은 그럼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종목이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좀 밀리게 될 경우에 가능하시다면 단가를 저는 낮추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얘는 올라가니까. 네.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가능하나. 만약에 많이 밀린다 싶으시면. 그리고 많이 밀리면 얘가 10% 이상도 밀릴 수 있어요. 20%까지도.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다시 올라가니까 잘만 버텨만 주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버티셔야 되냐면 미국 금리 2.5%예요. 네.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때까지 보유하시면 그 안에 무조건 수익은 나고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힘내시고요. 네, 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분명히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매수가 부근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꼭 기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아, 호텔 신라고요. 네. 85,000원에 15%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 85,00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74,000원입니다. 매수가를 네. 좀 이탈을 한 상황이어서 고민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문가님 이 종목 호텔신라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를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근데 언제 사셨어요? 아,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되셨어요? 네, 그 이거 뭐 나올 기회도 있었는데 더 가려나 싶어서 가지고 있다가 그냥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한참 사셨는데 올해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 그냥 있었어요. 있었는데 안 하셨던 거죠? 비중은 줄였어요. 아, 그때는 비중을 줄이셨고. 네. 전략적으로는 그래도 잘 하셨고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기회만 남은 것 같은데. 네. 실적이 뭐 2분기 때 예상치를 하회했다고는 하지만 잘 나왔거든요. 아, 네. 3분기는 또 아시겠지만 성수기잖아요. 네, 네. 4분기도 괜찮거든요. 아, 그러면은 예. 더 이상 하락보다는 상승 쪽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이 종목이 예.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85,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시간적으로는 연내 안으로 갈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아, 예. 그럼 이번에는 올라가면은 네. 다시 10만 원대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 예. 이번엔 올라가면. 아, 근데 예, 예, 예. 이게 원체 오래되셨다 보니까 네.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예. 이번에 반등 나오고 한 9만 원 정도까지 가면 네. 그때는 정리하시는 걸로 하죠. 아, 그렇죠. 예. 예. 더 욕심내지 마시고 예, 추가 매수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이 종목은. 예, 예. 가지고 예. 계시고
연말이나 연초 안으로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흔들리지만 마시고요. 예, 예.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 따라서. 네. 근데 굳이 그거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고. 네. 버티시면 올라오니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